야, 큰일 났네. 이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넘쳐 여기서. 이건 우리 아들 낚시 못 하겠다. 욕심은 이런 화를 부르는 거야. 얘가 낚시 못 해. 잘 봐. 엄지손가락으로 눌러. 스프를, 선발을 누르고 스프를 눌러. 그리고 앞으로 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던지는데 이 스프를 막 돌겠지?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고 있는 거야. 거꾸로 돌지 않게. 슬쩍 앞으로 요만큼만 던지고 요만큼. 걷어서 해봐. 가급적이면 채비가 짧은 게 좋아. 그렇지. 좀 더 감고. 좀 더 감아. 좀 더 감아. 어어. 그렇지. 좀 더. 그렇지. 됐어. 겨우 선발을 누르고. 그렇지. 와, 진짜 잘했어. 그게 조금 1m, 2m 하다가 계속 늘어. 그래. 아주 좋네. 오, 뭐야. 이게 5m나 던져? 와, 아빠를 이렇게 놀래키면 안 돼. 오! 아들, 밑걸렸을 땐 이렇게 버티면 부러지는 거야. 아빠도 걸렸다. 다 내려오지? 응. 어? 아니야. 일단 대충 감아봐. 아들, 내렸다 올렸다 부드럽게 줄 풀고. 그래, 줄 풀고 올렸다 내렸다 부드럽게. 그래, 풀리지? 이제 감아봐. 뭐야? 빠진다니까. 얘는 바늘에 미늘이 없어. 그 기본만 알면 돼. 에이. 아니야, 밧줄이야, 이거. 큰일 났다. 아싸. 탈출했어.